제임스 찰스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1999년생으로 올해 24살인 그는 구독자 2300만명을 보유한 뷰티 유튜브로 활동 중인 동시에 SNS 팔로워 2000만명 이상을 보유한 메가 인플루언서인데요. 카일리 제너, 이기 아잘레아 같은 유명 스타들은 그에게 본인의 얼굴을 맡길 정도로 기발하고 신기한 메이크업을 선보여왔고 슈퍼스타들만 설 수 있다는 맥갈라 레드카펫에서 초대받을 만큼 그의 인지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사실 제임스가 이런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에는 바로 타티라는 뷰티 유튜버의 도움이 있었는데요. 제임스의 재능을 일찍이 알아본 타티는 그가 유튜브에 입문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여러 콜라보 영상을 찍으며 친분을 쌓기 시작하면서 제임스는 타티를 엄마라고 부르는가 하면 타티는 제임스를 시스터라고 부르는 등 그들의 사이는 정말 각별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사이는 단 하나의 포스팅으로 인해 완전히 박살나게 됩니다. 2019년 4월 제임스는 자신의 SNS에 한 영상을 올립니다. 단순히 건강보조제를 홍보하는 포스팅으로 보이지만 사실 제임스가 홍보한 이 제품의 브랜드는 타티가 런칭한 브랜드의 최대 라이벌이었기 때문에 타티에게는 꽤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처음엔 조그만 갈등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이 둘의 사이는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타티는 눈물을 보이는 영상을 올리고는 나는 버림받고 배신당했다 라는 주장을 펼쳤고 여기에 바이 시스터라는 영상을 통해 제임스는 사실 주변인들을 이용해온 인물이고 자신은 제임스를 멈춰야 하는 의무가 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임스는 이에 사과하고 싶다는 게시물을 올렸지만 타티는 이를 무시한 채 서로 간의 반격과 역공만이 오가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제임스는 최고 300만, 타티는 100만에 가까운 구독자를 잃게 되어 사실상 제임스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각종 모든 논란에 반박하는 이 영상에서는 모든 팩트에 대한 자료와 증거를 공개하면서 사실상 여론은 완전히 반전됩니다. 댓글 반응에서도 확인되듯 당시 19살이었던 제임스가 이해하기엔 이 상황은 너무 어른들의 사정이었다. 어린 친구의 단순한 실수다 등 대부분 그를 이해해주는 분위기였고 결정적으로 타티가 영상을 비공개하면서 여론은 더욱 제임스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데요. 뷰티업계의 가장 큰 전쟁이라고 불렸던 이 싸움은 현재 막을 내린 상태지만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활동하면서 지금도 꾸준히 구독자가 하락하는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영상의 최대 반전은 제임스는 사실 남자입니다.